작년 7월 말에 그 제왕절개를 하였는데요. 그 출산을 하다가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뇌출혈이 생긴지 모르고 14시간 동안 마취가 덜어지는 줄 알고 방치를 한 거예요. 병원 안에서 방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그 이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막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무슨 악업을 많이 지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별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저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기에는 저는 너무나 큰 배움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책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을 많이 만났고 부처님께 많은 배움을 배운 부처님의 제자로서 제가 부처님의 제자를 자처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로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제 상황을 비관해서 제 삶을 끝내기에는 저는 부처님께 너무 많은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아마 내게 주어진 숙제인가 보다, 과제인가 보다. 내가 이 고통을 극복해야만 하는 어떤 삶의 어떤 시즌인가 보다, 주어진 학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장애를. 저는 일단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듯이 뭐 나중에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이렇게 하시면 저처럼 좀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교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처님 말씀을 더 가깝게 듣게 됐고 결국은 우리가 다 이게 학생들이거든요. 저는 불교 방송이 학교라고 생각해요. 미디어 학교. 미디어 법당이자 미디어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갈 수는 없어도 따라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불교 방송이 계속해서 좋은 정말 수준 높은 수업을 계속 우리에게 해줄 수 있도록 망공회에도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요. 방송도 좀 많이 봐주시고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